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가해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 45분쯤 진료를 받던 박 씨는 의사와 상담 도중 진료실 출입문을 잠궜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복도까지 쫓아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응급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35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횡설수설하며 사고 경위에 대해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양극성 정서장애를 앓고 있어 극단적인 우울감과 감정기복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A 씨는 성실한 정신과 의사였으며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죽기 전까지 자살 예방에 대해 고민하는 등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강릉의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를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폭행과 관련한 마련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